현대자동차를 이야기하기 앞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자산 매출 국내 2위의 그룹이며 시가총액 기준 국내 4위의 대규모 기업 집단입니다. 현대건설 외 몇 개의 건설사들과 현대차의 강판을 만드는 철강회사 현대제철, 자동차 부품회사인 현대모비스, 그리고 완성차 회사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습니다. 현기차의 광고를 담당하는 이노션, 그리고 해비치로 대표되는 호텔 레저 서비스도 영위하고 있고요. 현대차의 국내 해외 운송을 담당하는 글로비스도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이렇게 그룹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차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18년 매출 기준으로 전체에서 차량 부문이 매출의 7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속 자회사인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그리고 철도사업의 현대로템을 합쳐 22.6%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동차 사업의 근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판매에 있어 2017년에는 450만 7천 대를 판매했다면 2018년에는 458만 9천 대를 팔아 자동차 부문의 판매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 부문도 2017년 96조 4천억에서 2018년 97조 3천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에서는 4조 6천억에서 2조 4천억으로 47%가 감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원달러 환율과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이 있으며 투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전망은 결국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ICT 융합, 공유경제, 인공지능,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수화시인데요. 강점은 현대차가 원재료, 강판부터 부품, 완성차, 운송까지, 즉 샘물부터 자동차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온 계열사가 같이 움직이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소차 부분에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전기차도 만만치 않다는 것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약점입니다. 한국, 미국 등지에서 연이어 리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요. 현대차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또한 승용차 위주의 라인업이 약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등의 세단 위주의 단조로운 라인 때문에 약점이 되었다면, 최근에 신형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를 출시하면서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기회입니다. 신흥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신흥국 시장을 집중 전략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기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급차와 값싼 차 사이에서 중저가의 현대자동차가 끼어가지고 맥을 못 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중국의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기조와 최근 트럼프발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에 따라 현대차의 수출이 점점 어려워질 전망입니다.